자, 이제 철가방 퀴즈의 마지막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지금 인형이 몇 개죠? 29개요. 29개. 빵개요. 네. 누가 봐도. 네. 아주 공핍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인형이 없는 관계로 네. 15개로 가는데 걸 게 없잖아요. 네. 만약에 이번 게임에서 졌다. 우통, 상의 탈의하고 밖에 있는 동안 어떻습니까? 하의까지. 아, 상의까지. 상의만. 아, 콜. 아, 폭력성 너무 짙어. 가는 겁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가시죠. 갑니다. 자, 인형 개수는 15개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갑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자, 누군지 알아요? 맞지. 우리 은지. 사람이죠. 사람이네. 언제 봤어요? 대박. 대박 힌트.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그게 뭐야? 야! 정리팀 뭐야? 잠깐만요. 어떻게 알았어? 신발만 보여줬는데도 맞힐 수가 있어요? 신발만 보여줬는데? 해봐. 15개 걸렸습니다. 정리팀 맞히면 역전이에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은 하나, 둘, 셋! 헬로비너스. 뭔가 가수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 철가방이 그래갖고 그럼 가수 그 약간 CD 자켓 사진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음악 방송을 하다 보면은 CD를 봤잖아요. 근데 그 CD가 딱 생각이 났어요. 네. 헬로 비너스 중에 제가 요 황금색 있잖아요, 신발. 여기 한번 보여줬는데 요건 좋아하시는구나. 한번 쓰면 되겠다. 평소에도 헬로비너스 분들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진짜요? 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맨날 이러잖아요. 헬로베이비 촬영을 나 오늘 헬로비너스 촬영하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내 언니 그러니까 있어요. 정리하면 그거네요. 헬로베이비가 아니고 헬로비너스를 촬영하고 싶은데 요 분이라. 그죠? 네. 내가 요 신발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신고. 사실 이 동고동락도 같이 찍고 싶다 그랬어. 맞아요. 왜 이렇게 빨리? 저희가 저번에 리얼리티를 찍었을 때도 이렇게 좀 나와주셨는데 저는 헬로 베이비입니다. 이렇게 헬로 베이비와 헬로 비너스는 약간 뭔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재밌게 놀아봐요. 현재 인형 개수.